집.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단독주택들.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진짜 너무 예쁘죠? 하지만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 그 얘기죠. 어라, 생각보다 좀 달리 보이신다고요? 그럼 제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또 잘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날아서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차로 다니든 걷든 평소 시각으로 직접 움직여 봐야 제대로 된 답사. 일단 먼저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시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능평로입니다. 광주시 오포읍만의 특징, 아무래도 읍 전체가 낮은 구릉이나 산지로 덮여 있는 것이겠죠. 당연하게도 제일 낮은 쪽은 이렇게 중심도로가 나 있고요. 여기서 퍼져나온 갈래들이 전부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간격, 아시다시피 아래쪽은 빌라, 위쪽은 단독들이 사이좋게 메꾸고 있죠. 이 길 저쪽으로 보이는 곳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출퇴근길 무척 걱정되죠. 저쪽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는 인원만 해도 엄청날 텐데 길이 좁아도 진짜 너무 좁네요. 근데 그나마 여긴 양반, 더 올라갈수록 길은 복잡해집니다.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오포읍 출장소, 작은 보건소도 보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아, 아니구나. 바로 진료받으러 갈 뻔했습니다. 드디어 빌라들 시작이죠. 양쪽으로 숲처럼 빼곡한데요. 저 때가 오전 11시,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현수막들만 봐도 주차에 상당히 예민한 모습. 글쎄요, 근데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도로 넓히고 공용주차장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지어진 집들 때려 부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쪽이겠죠? 네, 믿습니다. 점점 더 길은 좁아지고요. 이쯤 되면 내비도 못 믿습니다. 100m 앞에서 좌회전 하라는데 당장 길이 갈라지니 뭔. 그냥 감을 믿어봐야겠죠. 한참을 굽이굽이 올라갔더니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네요. 단독주택들. 역시 아래쪽은 연식 있는 선배님들 스타일. 이런 동네, 신입일수록 위로, 더 위로 올라가게 마련. 답사 가실 때도 신축 분양이다 하면 무조건 제일 꼭두배기에 있다 생각하세요. 자, 여기 좀 보실까요? 골목이 거의 90도네요. 초보분들 살짝 긴장하실 듯. 이 동네에선 저런 볼록 거울 하나하나가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다시 빌라들 살짝 보이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에 걸겠습니다. 경사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요. 아이고, 앞에 길이 끊겼네. 여기서 꺾어야겠습니다. 슬슬 신축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꺾으면 드디어 예쁜 새삥이 집들이 쫙. 건축 양식 상당합니다. 되게 고급져요. 외장재뿐만 아니라 전기차 콘센트까지 아예 따로 빼놓은 것 같죠. 벙커 주차장도 아주 깔끔하고요. 여기만 요렇게 떼놓고 보면 거의 서울 부촌마을 저리 가랍니다. 아, 요 위쪽에도 뭐가 있나요? 여기도 신축 단독 타운하우스들 한창 공사 중이네요. 1단지, 2단지. 1단지 한번 가볼까요? 여긴 이미 다 들어찼군요. 온 김에 2단지도 한번 들어가 보죠. 아하, 단독 스타일 아주 매력적이죠. 집 짓는 분들 이런데 답사 다녀보시면 참 좋습니다. 뭐 하나라도 배워가니까요. 이제 슬슬 내려가 볼까요? 차를 돌려야 되는데... 참 이렇습니다. 다른 쪽 골목 좀 더 구경해 보시죠. 처음에 올라오던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쁜 단독들 도레미파솔. 양쪽을 마주본 형태로 아래 벙커를 뚫은 모습이 다 엇비슷하네요. 도시가스야 뭐 기본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나와서 더 위쪽엔 뭐가 있을까요? 신축 단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는 한창 부지공사 중이고요. 참 이 동네 아직도 더 지을 자리가 있나 싶은데요. 신기하게도 올 때마다 구석구석 잘도 생겨납니다. 자, 이 정도면 대충 느낌 오실런지요. 제가 왜 집만 보면 안 된다, 동네 전체 입지를 가장 먼저 봐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는지를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출근 딱 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앞에서 웬 이삿짐차 한 대 길막하고 있어 보세요. 빠져나갈 길도 없고 앉아서 10분 20분 그냥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보단 입지. 아, 차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걸어보며 동네 더 자세히 뜯어 살펴보죠. 능평 초등학교 및 복합화시설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상당히 규모 있게 짓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야, 운동장 요 위로 올라서네요. 하하.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저 앞에 신현천과 맞닿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로 올라가는 가장 초입부인데요. 이 빌라촌들 사이, 그러니까 산 언덕 저 안쪽으로 전원마을과 타운하우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작은 사당도 하나 보이네요. 마을 앞쪽에 큰 길인데요. 바로 이렇게 보호수도 있고 정자도 있고요. 이쪽에는 아주 휴양지같이 멋진 하천, 신현천이 예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는 비록 작지만 이렇게 다양한 학원들과 맛집들 그리고 편의점도 들어와 있고요. 저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는 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7대 여기 정차합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비문입니다. 나간군 시호도 있고 아주 거대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을 가장 위 언덕 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도 중간에 빈 땅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앞쪽에 철탑 건너서 저쪽이 바로 분당 추모공원이죠.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향은 아쉽게도 북향. 거실을 남쪽으로 빼려면 무조건 산을 바라봐야만 하죠. 또 주 도로는 분당과 이어지는 악명 높은 57번 태재로가 기본. 하지만 다행히도 이쪽은 43번 포은대로가 코앞이네요. 분당 가려면 아래 죽전 쪽으로 살짝 돌긴 합니다만 요게 아주 쏠쏠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는 해도 역시 모든 인프라 아쉽게도 분당 집중이죠. 분당 서울대병원 여기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마트 죽전점 포은대로로 해서 26분 약 10km. 특이한 점으로는 근처에 대형 추모공원이 꽤 많다는 것. 수도권 외곽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겠죠. 전원마을 근처라면 의외로 많은 게 이 추모공원이니까요. 답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 집, 새 단독주택 너무 좋죠. 한번 보고 홀딱 빠져서 그 자리에서 계약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짝 몇 걸음 물러서 볼까요? 좀 더 멀리서 보자고요. 차로 동네 한 바퀴 돌고 때론 주변을 살살 걸어도 보시고요. 그때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입지. 새 집보다 딱 100만 배 더 중요한 부동산의 핵심 오브 핵심이죠.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길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